아, 오늘도 아침 운동을 하는데, 오늘은 좀 색다른 곳으로 가야지. 집 가까이 봉제산이 있어가지고 좋아. 봉제산인데. 아래로 가야지, 정말. 맞아. 내가 이 평소에 이 길을 잘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헷갈려.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, 봉제산 둘레길.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. 아, 이 길은 그래도 널찍하고 괜찮으네. 이런 이용객들이 저조한 편이야. 왜냐? 알길이거든.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이 따로 있어. 그게 아닌. 저 소리가 꿩이 우는 소린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? 난 그게 궁금해. 여기가 요 앞에 요 건물이 신곡초등학교. 안녕.